자, 마지막 세트까지 연결시켜주는 팀 내 에이스의 역할. 아, 이신영 선수가 정말 멋지게 해줬습니다. 자, 이신영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신영 선수, 악성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경기 딱 시작됐을 때 정찰 딱 했는데 프로토스가 앞마당 딱 먹었어요. 네. 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 그냥 최악의 상황이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아, 최악의 상황. 아, 정말 사실 그랬죠.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럼요. 테란 입장에서는. 테란 입장에서 그릴 수 있는 초반 가장 안 좋은 상황인거죠. 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이신영 선수는 아, 내가 이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예전에 연보성 선수가 대각생터 상대로 이렇게 하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불리하게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찌르면서 시작하자고 생각했었어요. 아, 불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간중간을 한번 노려봐야겠구나. 근데 저희가 전체적인 경기를 쭉 보면서 중계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신영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만 그 중간에 전투 한번 때문에 윤영태가 네. 분명히 유리했었는데 윤영태 선수가 유리했었는데 이게 훅 하고 분위기가 넘어갔다. 저희는 이렇게 봤는데 이신영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비터랑 같이 제 본진 쪽 뚫을 때 처음에 네. 그거 맞고 나서는 그래도 제가 할 말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희도 거기에 그렇죠? 포인트를 뒀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윤영태 선수도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신영 선수가 1라운드 때 왜 저희가 지난 시즌에 워낙 또 이신영 선수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었기 때문에 STX 서울의 최고 테란 아니었습니까? 최고 에이스, 최고 테란도 아니에요. 최고 에이스. 근데 1라운드에는 성적이 조금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처음 시작부터 약간 패배하면서 시작한 것도 있고 또 그냥 강한 상대도 많이 만나고 실수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김정민 해설이 경기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난 시즌에 정말 최강 테란, 3대 테란 안에 들 것이다. 예,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또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네, 올라가면 좋긴 한데 지금 성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솔직한 선수예요, 굉장히. 현재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러나 여전히 STX 서울의 최강 테란인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증명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는, 예, 김정민에서 딱 짚어주신 것처럼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바람이, 뭐 또 팬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람일 텐데 어떻게 팬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예, 각각 말씀 해주실까요? 네.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힘내세요? 강제하는 예.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강제를 시켰어요, 이런 예. 멘트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네, 어쨌든 뭐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성격상 워낙 차분한 선수이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담담하게 아주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실럿 한 부대가 뒤에서 놀고 있었고 언덕 네. 위에서 유리한 위치 좀 그 테란의 본진 근처 유리한 위치에서 테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 무리하게 들어갔던 것이 결국 경기를 망쳐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아비터가 가서 먼저 이제 스테시스 필드를 걸고 나서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질럿 드라곤이 가면서 동시에 스테시스 필드가 걸려야 테란이 좀 놀랄 텐데 여러 가지로 윤영태 선수의 정말 크나큰 실수가 상대방에게 기회가 됐고 그 기회 잡자마자 네. 벌채의 움직임은 정말 와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날이 서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렸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아 줬을 때 들이받았구나 그러면 잘 들이받았네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벌쩌가 뛰쳐나가 면서 추가적으로 멀티 쪽으로 붙는 그 프로브를 중간에서 잡아주고 또 이런 식으로 난입해서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고 난 이후에 일업된 타이밍에 센터를 확 밀고 내려오는 이런 방법론 자체가 이시영 선수에게는 좋았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쪽으로 옮긴 스타즈 쪽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김성현 선수가 남아있는 쪽은 SX 소울 쪽입니다. 네. 사실 각 팀에서 에이스를 딱 내보냈을 때 그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실수 한 방으로 경기 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웅진 스타즈가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이승원 해설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왜 STX 서울엔 아직 강력한 카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라운드 제로인데요. 웅진의 김우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웅진 스타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김병훈부터 김유진까지 웅진 오형제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섯 명의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마지막 김유진.
클로징이에요. 네, 아, 정말 오늘따라 이 음악이 슬프게 들리죠. 예, 3연승 뭐 여러가지 연승담에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3연패 내버렸습니다. 김민진 선수 다시 한번 이겨내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 음악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쓸데없는 말은, 예. 아니, 일단은, 네, 좀 희망차고, 좀 당당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좀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는 이 음악이 굉장히 감미롭게 들리겠지만, 예, 연패를 당하고 있을 때는 좀 이 음악이 좀 처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선수가 연승 분위기를 좀 타줘야, 아, 고정된 엔트리를 내는 울진스타즈 입장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트라서 저희가 힘을 바짝 내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음악이긴 해요. 자 상대하는 선수 왜 도대체 웅진스타즈가 마지막 세트에 오면 안 됐었느냐. STX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패가 없었던 승승장구 김성현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성현 선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대로 STX가 계속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5경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현 선수가 이제는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서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을 전담할 만큼 5경기를 전담할 만큼 큰 선수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네 현재 전승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이용호 선수 6승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김성현 선수거든요. 자 과연 김성현 선수가 이대로 승리를 계속 챙겨준다면 네 번째 세트에 마무리 짓지 못한 웅진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김유준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다섯 번째 세트 먼저 웅진의 김유진 선수의 모습. 자 김유진 선수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11시 쪽에 배치되어 있는 테란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분명히 3연패이긴 합니다만 김유진 선수도 할만하죠. 그라운드 제로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와 테란 4번 붙어서 프로토스가 3승 테란이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김성현 선수가 지금 현재 무패 성적이긴 합니다만 테란을 상대로 무패지 프로토스를 상대로 무패는 아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프로토스전이 지난 시즌에 좋았느냐 또 그 프로토스전이 지난 시즌에 좋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김성현 선수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반쪽짜리입니다. 네, 네. 정말 맞아요. 큰 결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무엇이 있냐. 이번 시즌 테란전 4전 전승, 지난 시즌 저그전 3전 전패, 프로토스전 4전 전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종족을 상대로 9번을 싸워서 단 한 번 이겨봤죠. 그게 정경두 선수 프로토스에게 한 번 이겼던 건데 네네. 그만큼 아직은 테란전에만 특허가 돼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테란이 많이 나오지 않은 웅진스타즈를 상대로 5경기에 나왔다라는 것은 상대가 테란이 아니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 거라는 계산을 좀 드네요. 그럼요. 자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김유진을 오늘 잡아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약점이라고 평가됐던 것들이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네. 자 그런 경기 중요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김성현 선수가 1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했었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테란 전반 강한 게 아니라서 다른 종족전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인터뷰대로 자신이 타종족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일단 김유진 선수 과감하게 출발하네요. 4인 맵이니까. 네, 그동안은 뭐 엔트리상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웅진도 마지막 세트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에이스 결정전이 없어서 웅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8경기 중에 5번 5세트까지 갔습니다. 근데 4번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4승 1패의 승률이에요. 지난 시즌에 애결 20번 가서 9승 11패 그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에요. 네. 5번째 세트까지 갔다고 해서 웅진이 암울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지금 2S12 정찰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상대방의 그 빌드에 맞춰서
지금 네. 만약에 빠른 확장 기지를 했을 경우 아, 좀 가서 혼내주겠다라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위치와 빌드는 김성현 선수 쪽으로 웃어주는 겁니다. 네. 네. 상대방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지역보다도 세로 지역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위치에서 마린을 쉴드앙크 생산한 다음에 벌창기 찍어서 강제로 SCB 데리고 와서 벙커를 지어버리게 되면 일단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고 네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상대방이 11시가 아니길 좀 바라고 싶었을 텐데 일단 11시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스, 자, 쪽에, 가스 쪽에서 지금은 SCB 빼가면서 팩토리가 완성되자마자 에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벌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그 치즈러시 개념으로 SCB가 한 반부대 정도 내려와서 안마랑 쪽의 게이트웨이 그 안마랑 쪽 넥서스 주변에다가 벙커를 건설하고 시위를 해서 안마랑을 깨고 출발한다. 이러면 김성현 선수 생각대로 되는 거죠. 완전 좋죠. 네. 네. 볼 것도 없이 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투 게이트웨이를 먼저 지어준 김민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질럿도 예, 프로브 생산을 포기하더라도 예, 질럿을 쉬지 않고 바로 뭐 두 개를 찍어준다던가 해서 네. 어떻게든 드라고 나오기 전까지 한번 견뎌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막아야 돼요. 자, 네. 김유진 첫 번째 골입니다. 예, 투질럿 프로브로 막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형태의 공격을 하든 간에 말이죠. 예, 투질럿 프로브로 막으면서 안바랑 쪽에 병력을 수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드라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자, 김성현 선수 벌처가 나왔거든요. 아, 나오죠, 나오죠, 네. 나오죠. 이건 볼 것도 없이 가야 됩니다. 네. 가만히 놔두게 되면 무조건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SCB 가지 않는 척 보여주고 네. 이 SCB를 어느 정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김민지 선수의 대응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 대응하고 있어야 돼요. 자, 김민지 선수 물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이건 온다 생각하고 막아야 돼요. 그렇죠. 투질럿 이후에 투드라고 찍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상대방은 안마랑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바로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투 SCB 정찰을 했는데 드라군 나왔습니다. 네. 반 강제적으로 벙커를 지을 것인데 드라군 두기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안마랑 네. 프로브의 대동 타이밍 또한 좋습니다. 그렇죠. 김은도 감독 통해라 통해라 지금 주문을 걸고 있을 텐데요. 프로브와 드라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움직였는데요. 생각보다 이거 지금 불꽃 때문에 SCB 다 먹고요. 뒤쪽에 다 빠져 있고요. 예? 그래도 일단 네. 드라군 한 개 저것마저 잡게 되면 일단 김상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드래곤은 HP 많이 빠져 있고요. SCB가 잡혀야죠. 다 죽었고요. 네. 피해가 너무 크고 앞쪽에 벙커 그리고 이제 벙커 머리 하나 딱 머리 하나 지금 남았고 벌처 하나 남았고 SCB 다수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벙커 지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리페어. 자, 이러면 드래곤 일단 하나 잡혔고 네. SCB 거의가 잡았어요. 이거는 막혀도 김성현 선수가 이득을 아주 많이 본 것이고 그럼요. 그렇죠. 다음이 이 위치에 또 더블 액서스라냐 이거예요. 네. 화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블을 했을 경우 내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2 SCB 정찰이었는데 가로방향에서 딱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럿 깨고 지금은 앞마랑 쪽에다 앞마랑 쪽에 있는 넥서스 쪽에 일하고 있었던 프로부터 다수 잡아낸 이런 성과를 거뒀고요. 네. 자, 내가 테라만 만나서 이긴다는 게 이게 그동안 테란이 상대였으니까 이긴 거고 프로토스 만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지금 기세가 네. 굉장히 빠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민지 선수는 네, 어떻게 해서든 안마나 넥서스를 지키면서 드라군 사정을 업그레이드 끝나서 막아야 되는데 SCB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드라군이 사정을 업그레이드가 돼도 안마나 넥서스를 무조건 깨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렉트릭 서킷에서 연보성 선수와 백동준 선수의 경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아예 네. 그냥 깨버릴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SCB가 일하러 가지도 않고 벌쳐 두들겨 맞으면 리페어 해가면서 결국 안마랑을 깨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세기가 지금 막 서로 고치고 있었어요. 자, 거기에 머리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넥서스는 깨기 직전. 네. 탱크까지 죽어도 깨겠답니다. 원팩에서 올게 다 오네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그냥 다 멜리 찍었어요. 앞바닥만 깨면 전 재산 투자해도 아깝지 않거든요. 대충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의도대로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럼요. 갇혔잖아요. 네. 프로토스가 갇혔는데 도수리 때리면 리페어. 아, 네. 자, 게다가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걸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아, 상대방이 뭐라고 있나 이런 것도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회심의 다크드라. 네. 이제 엠벤 찍고 터렛만 지어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네. 네. 입구가 조여졌으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실어 나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근데 뭐 그게 테라는 뭐 그 모험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네, 원팩 유지해가면서 안마랑 먹었으니까 한번 수비하면 무조건 자신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안마랑을 깼고 입구 쪽에다가 벙커 그대로 놔둔 다음에 마인까지 매설돼 있기 때문에 지상 물량이 처음 지금 이렇게 그 쳐들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다 인지도 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본진 안쪽에 수비 한 번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 김성현 선수가 알아요. 네, 김성현 선수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유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네. 여러 개 중에 고민할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프로토스가 네, 할 수 있는 것이 뭐 무엇이 거물이 뭐 나온다라면
본질만 원스타게 뒤지고 스카웃이 나올 것도 아니고 네. 뭐 캐리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리버 아니면 다크드라 둘 중에 하나예요. 100%입니다. 100%. 예, 예, 예. 근데 그 두 가지 상대로 터렛 찌면 타이거리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지금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CV가 아직도 안 빠졌어요. 본질 안쪽에 수비가 될 때까지 SCV가 저 자리에서 탱커와 함께 머무르면서 병력이 지상 병력으로 나오는지 지금 이 타이밍에도 지상 병력이 안 나오고 벙커를 안 두드린다면은 분명히 드랍이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네, 출발이 됐거든요. 네. 앞마당에 내려서 저 터렛 찍는 거 바로 깨버려야 됩니다. 기회가 이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습니다. 맞아, 처음이자 맞아, 마지막. 그렇죠, 예. 그렇죠. 절대로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빨리 그렇죠. 주일무이한 자들 내리는데 내리는데 내렸어요. 자 터렛 찍기 끝이에요. 두 개 리페어. 자 SCV 자 와. 진짜 야 저희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갈 곳 없는 다크 템플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마인 아 마인까지 네 저 마인 불량 마인 아, 아~ 정품이네요. 정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품, 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네 정말 마지막 그 한 번 터렛이 원래 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뒤에 더 태워서 터렛 위에 이거는 다크를 세 개 태워서 상대방의 본진에 떨궈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강제로 터렛 깨기. 네. 네. 마지막 수. 네.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네. 네. 이제. 한 번의 수가 안 통했기 때문에 두 번의 수가 통하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처음 갔을 때 상대방을 흔들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본진을 선택하면 그건 막힙니다. 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대비가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기회가 점점 확률이 줄어들겠습니까? 김창현 선수가 멀거니 진주.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완전 숨막혀서 지금 경기를요 숨막혀서 진지 친구의 김희진 선수가. 네, 김성현 선수의 표정 보세요. 자신감이 듬뿍 담겨 있고 이거야 이거지 이러한 표정. STX의 테란들이 제가 볼 땐 정말 장난 아니에요. 기세에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패기도 있고 힘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기분도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TX 테란의 진짜 신의 테란 라인들이 이번 시즌에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고 김성현 선수는 말씀드렸죠. 지난 시즌에 프로토스전 4경기에서 0승 4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테란전 연승하는 것 자체로만 이 선수가 완전하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이젠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로토스전도 잘하는 선수, 완전체가 되는 이런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엔텍스 소울팀에서 나온다면 엔텍스 소울팀이 지금 당장 하위권에 있다고 해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가 현재 6전 전승 달리고 있는데 그 뒤를 바짝 김성현 선수가 5전 전승으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걱정 없을 것 같은 엔텍스 소울 너무나 든든한 카드 하나를 제대로 확보했습니다. 네, 역시나 최고의 카드는 테란이라고 STX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팀들에서 전반적으로 테란이 예전만큼의 강한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이렇게 두 번 다 이기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럼요. 오늘 멋지게 STX의 두 명의 테란들이 팀을 사냥했습니다. 네. 자 이신영 김성현 합체되면요 정말 STX 서울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게 없고 거기에 저그 카드만 조금 더 살아나준다면 예.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들을 계속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테란전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또 이신영 선수 같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여전히 좋은 기세를 뽐내고 있고 김성현 선수마저도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면 다른 종족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근데 저그 라인이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에 STX 소울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아 홍진은 그러니까 유경태 선수가 이 제이드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이게 참 최악으로 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네. 네, 그것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제우 유용태 김희진 선수급이 나왔는데 1승도 하지 못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패배.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다섯 명은 거의 다 고정 엔트리인데 여기에서 2승밖에 거둬주지 못하면 절대 세 경기를 따야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이번 프로리그 체제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랭킹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아, 야, 두 계단 상승. 와, 이기니까 그러니까요. 현재 각 팀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4승인 팀이 둘레 다섯, 다섯 개 팀이다 보니까 순위가 확확 바뀌어요. 네. 이거 다음 경기에 따라서 STX가 다음 경기 이기고 났을 경우에 네. 가정해 볼 때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1위가 지금은 1위, 1,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6승 3패, 6승 3패 하면서 CJ2가 최고다, SK텔레콤 T1이 최고다 하지만 중위권,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과 승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모든 팀들이 다 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고 주전급들의 페이스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팀에서는 1승 1승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중 경기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죠. 자, 먼저 화요일 KT 그리고 제8게임단, 수요일에는 웅진과 SK텔레콤 T1이 만나게 됩니다. KT가 지금 SK텔레콤 T1 그리고 CJ 그 다음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이게임단도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거기 때문에 화요일 경기도 치열하겠어요. 네, KT는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급한데 제8게임단은 더 이상 뒤로 떨어질 곳도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경기가 내일 화요일에 꼽다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홍진 오늘 진짜 아쉽게 너무 아깝게 패했기 때문에 근데 또 1위 SK텔레콤 T1이에요. 네, 기분 전환 하려면은 SK텔레콤 T1과 같이 지금 현재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제8게임단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져서는 안 되는데 경기가 너무 안 풀리니까 굉장히 좀 처절하게 플레이를 하는 듯한 이런 그 느낌이 강합니다.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기운을 찾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정말 강팀의 면모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경기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지켜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8게임단 정말 많은 응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치열한 두 팀의 대결 보내드렸습니다. 웅진과 STX의 대결, STX가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주중 대결도 온게임 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프로리그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정민, 이승원 해설이었고요. 게스트 정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